자,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공존 중요합니다. 자, 기업 실체의 공존이나 이 말이 나올 때 항상 따라 붙는 말이 뭐냐면 바로 독립적 실체다 이런 말이에요. 독립이란 말이 들어가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교재 나와 있지만 특정 기업 실체를 그 소유주나 다른 기업 실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있겠죠. 소유주는 누굽니까? 주주입니다. 주주. 회사의 주주가 소유주죠. 주주. 그럼 다른 기업 실체. 그래서 내가 삼성이 뭐 삼성 그 전자가 있다. 그럼 밑에 뭐 꼬봉들이 막 있겠죠. 삼성 생명이 있고 뭐 있고 막 이게 있잖아요. 전혀 별개다 이런 뜻이에요. 별개다. 독립된 실체로 봐서 독립된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기업 실체.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실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 이제 그 야부리에 요렇게 장난을 쳐요. 말장난을. 동일 실체. 땡. 틀립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실체의 공존과 관련해서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할 정보 범위의 결정 기준이다. 즉, 정보의 장소적 한계를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빈줄이에요. 자, 다음 중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될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회계의 공준이 뭐냐? 기업 실체의 공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독립된 기업 실체를 우리가 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재무정보를 측정하기 때문에 독립된 기업 실체 개, 개한테 포함될 게 뭘까? 요게 딱 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할 정보의 범위의 결정 기준, 기업 실체의 공준 MVP. 그다음 두 번째 계속 기업의 공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뭐 기업은 어떻다는 겁니까? 안 망한다, 망하는 게 아니다, 계속 사업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챙길 게 주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발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무로 자산 인식 여부를 가림으로 계속 기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산으로 계상 불가하다. 요게 시험에 엄청 나왔습니다. 개발비 얘기가. 자, 이제 우리가 연구 개발비가 막 투입됩니다. 그럼 돈 나가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계상. 개발비다 해가지고 우리가 무형의 자산, 무형 자산으로 개발비를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산으로 잡는 데 있어서 개발비 나갔다. 연구 개발비 나갔다. R&D 투자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지출된 비용을 갖다 다 개발비다 해서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주 엄격한 자산 인식 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요. 개발비 막 쳐들여가지고 돈 나갔습니다. 개발비 자산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자산 계산할 때 조건이 뭐냐? 앞으로 연구개발 이 투자로 인해서 미래에 얘 때문에 엄청난 수익 창출이 올 것이다. 그래야만 지금 현재 시점에선 개발비라는 자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속기업 공준하고 이 개발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죠. 벌써 생각하는 게 지금 뭡니까? 지금 머릿속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으면 개발비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으면 개발비가 아니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미래라고 말하고 있죠. 벌써 회사가 기업이 계속 기업 계속 사업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